자, 오늘은 이제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계라는 게 뭐야? 태양계는 누구를 포함을 하고 있는? 뭘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태양계라고 하는 게 태양, 커다란 빛이라는 거잖아. 커다란 빛, 즉 뭘? 항성을 중심으로, 어떤 항성을 하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여러 천체들이 돌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여기만 태양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굉장히 많아. 어느 은하에나 이제 항성들은 다 있으니까 항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이 태양계들이 존재하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태양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 태양계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태양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항성이 있으면 그 항성 주변을 도는 뭐 행성들이 있고 그 행성 주변을 도는 뭐 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성 아니면 뭐 소행성, 외소행성 뭐 등등등등 겁나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태양계라고 부른다. 그럼 이 태양계는 갑자기 어느 날 뚝딱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일단에 나오는 그 별의 탄생이잖아. 별의 탄생. 자, 별은 어떻게 탄생을 했어? 시연시연 별은 어떻게 탄생하나요? 빅뱅. 뭐? 빅뱅으로 별이 탄생해. 뭘로 별이 탄생해? 빅뱅. 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별은 어떻게 탄생해? 어디에서? 별은 어떻게 만들어져?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져. 성운으로부터 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성 운, 설이라고 하지. 성운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이걸 성운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태양계 또한 거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이 성운설의 입장을 따르는 거죠. 성운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간 물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간 물질은 뭐냐? 가스라던가 아니면 뭐 티끌 착한 알게 있는, 그리고 얼음 덩어리 이런 걸로 구성이 된 게 성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은 아니야. 별은 아닌데, 이 성간 물질이 뭉치면서 이제 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되는데, 별이 그냥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성운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가스 덩어리, 여러 가지 덩어리였던 성운이 어떻게 돼? 수축을 합니다, 수축. 수축을 하게 되고요. 수축과 함께, 자, 그냥 온갖 곳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눌리다 보면은 좀 더 많이 눌리는 부분이 있고, 조금 눌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걸려? 회전이 걸립니다, 회전. 이렇게 이제 회전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운이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성운과 수축, 성운이 수축과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약간 이렇게. 원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원반 형태를 띠게 되고 이때 중심부 쪽으로 모인 곳은 커다란 별, 커다란 별을 만들게 되고 그 주변에는 그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작은 천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중심부는 뭐가 되느냐? 얘는 이제 원시 태양이 되고 원시 태양이 되고 주변은 뭐가 되느냐? 주변은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알갱이들로부터 시작을 해. 처음에는 찌끄레기, 찌끄레기 조그만 알갱이들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알갱이들이 그냥 돌다 보면 서로 처음에 뭐 하겠어? 충돌을 하겠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 점점 그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겉에 있는 알갱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미행성체라고 불러. 미행성체. 자, 미행성체라고 부르고요. 이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뭘 형성을 하냐? 원시 행성을 형성을 합니다. 원시 행성.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됐을 때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미행 성체들이 서로 충돌을 해가면서 덩치를 키워간 거지. 그 중에 덩치가 컸던 친구들, 덩치가 컸던 친구들이 뭘 만들었느냐. 그 중에서 이제 행성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원시행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얘들이 이제 주변, 뭐가 커져? 덩치가 커지니까 질량이 커지고 중력이 세지잖아. 중력이 세지니까 주변부터 다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기면서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 찌끄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지 주변에 뱅글뱅글 돌려. 돌리다 보니 그게 뭐가 돼? 위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정말 조그마한이들은 타원 궤도로 뱅글뱅글 돌면서 해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양한 천체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처음에 이제 성운이 어떻게 되고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태양계 원반을 형성을 한다. 태양계 원반이 형성되면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을 이루게 되고 그 주변부는 미행 성체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충돌을 해서 원시 행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태양계의 진화 과정이에요. 최초의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요게 이제 언제쯤 만들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쯤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50억 년 전쯤. 태양의 나이를 약 50억 년 정도로 추산을 해. 그럼 지구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46억 년 정도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 나머지 천체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태양계 성운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대 가봤어요? 내가 이 시대를 가봤을까요? 내가 그 책에 나왔다고 이게 맞아라고 떠들고 있지만 떠들고 있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시대 본 것도 아니고 그 시대 가본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누가 이 시대를 가봤겠어. 그치?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왜 이게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지? 왜 그럴까? 거기에 따른 뭐가 있겠어? 증거들이 있겠죠, 증거들이. 그럼 원시 태양계가 이렇게 성운설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뭐가 있느냐? 자, 원시 태양계의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 증거는, 자, 이 태양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자, 회전을 했죠. 회전을 했단 말이야. 회전을 했으면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았을까? 성운이 회전을 할 때. 자,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저어.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저어, 한쪽은 이렇게 저으면 물이 잘 저어지겠어요? 아니겠지. 막, 안에 소용돌이 시다가 그냥 멈춰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소용돌이가 잘 이렇게 생기려면 한쪽 방향으로 저어졌겠지. 자, 그러면 이 회전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을 했는데, 자, 그 중에 중심부는 뭘 만들었다고?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천체가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우린 그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 시연? 자전. 그렇지, 자전이라고 하지. 자전 들어본 적 있죠? 자전.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태양의 자전이 어디서 어디냐?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입니다. 서에서 동이고. 자, 그러면 중심부는 이렇게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돌았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주변부는 같은 방향으로 돌겠지. 그럼 태양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잖아. 자,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면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의 공전이 천체의 공전 방향 또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아, 같은 방향으로 돌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태양 나이가 몇 살쯤? 한 50억 년쯤 지났다고 그랬어요. 50억 년쯤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태양이 50억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럼 나머지 태양이 만들어질 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때 나머지 들도 이제 동시에 거의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태양과 나머지 천체들의 생성시이다. 생성시기가 비슷하다라는 거지. 만약에 태양과 행성 그리고 나머지 천체들이 따로 만들어졌다면 생성시기가 어땠겠어? 다 달랐겠지. 서로 다른 생성시기를 가졌겠지만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 중에 이제 먼저 중심부가 행성방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고 나머지 천체들도 거의 그와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볼 때 이 서문으로부터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다음 세 번째 증거인데 세 번째 증거를 보기 전에 하나 살펴보자. 태양이 중심에 있어.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천체들이 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원의 크기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의 크기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커지죠. 한번 생각해봐. 얘가 한 바퀴 돌려면 이만큼만 돌려야 되지. 얘는 이만큼 돌아야 되지. 적게 되면 이만큼 돌아야 되잖아. 그치? 요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주기를 뭐라고 하느냐? 공전 주기라고 해요. 공전 주기. 공전 주기라고 하는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 공전 주기의 관계를 봤더니 태양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주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훨씬 길어질 거 아니야. 원이 크니까. 그만큼 가야 될 길이 먼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거리가 멀수록 공전 주기가 훨씬 더 길어지더라라는 걸 볼 때 길어지더라는 걸 볼 때 아, 태양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천체들도 같은 시기에 하나의 서문으로부터 탄생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멀면 공전 주기도 길어지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어떠한 증거가 있냐. 여러분 흙탕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으면 무거운 건 어디로 몰려요? 막 돌이나 자갈 같은 거 가운데 쪽으로 쏠리지. 그리고 가벼운 흙 같은 건 옆으로 밀리잖아. 왜 그래? 밀도 때문에 그러죠. 중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밀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시간 허리표 관절아 돌리면 이렇게 돌게 돼. 그러면 중심부로는 무거운 애들이 뭉치겠지. 외부로는 가벼운 애들이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자 크게 지구형 행성과 자 수금, 지, 화를 포함하는 지구형 행성이 있고 그리고 목토, 천해 네 가지 목성형 행성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행성 무리들의 특징을 보니까 지구형 행성이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무거운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얘들이 어때? 밀도가 커. 밀도가 크니까 안쪽으로 무거운 게 몰렸고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 밀도가 작은 애들은 외부를 빠진 거야. 외부를 빠진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아,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천체들도 같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아,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가지는 특징들에는 뭐가 있느냐? 특징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먼저 볼 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자,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 태양의 전체 질량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99.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99.8%.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게 누구야?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큰 거. 그렇지, 목성이 두 번째로 커요. 근데, 그 목성조차도 태양에 비교하면 정말 조그만하다라는 거지. 태양이 99.8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
질량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한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원은 뭐야? 태양 에너지원 뭐예요? 핵. 핵융합. 그렇지. 핵융합 에너지죠. 핵융합 에너지로 요게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네 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요게 발생하는 요게 핵융합 에너지죠. 자,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이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뿌리고 있다.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는 얼마나 오느냐? 태양에게 보내는 에너지, 지구는 얼마나 받을 것 같아? 그대로 생각하기 얼마나 받을 것 같아?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어. 그 중에 일부가 지구로 와서 우리가 에너지 받는 거잖아. 여름에 보면 태양이 겁나 뜨겁지. 겁나 뜨겁잖아. 그럼 이 태양의 에너지가 얼마를 받을 것 같아, 지구에서? 전체 빛 뿌린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환산을 해보면 얼마쯤 되냐면 60억 분의 1쯤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1초에 60억 에너지를 뿌리면 그 중에 지구가 받는 건 1초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전체로 뿌린 에너지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 에너지조차도 지구에서 쓰지도 못하고 다시 날려보내는 게 또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일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한 건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는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의 자전방과 천체의 공전방이 서로 이제 일치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계를 보자면 뭐 태양이 있고 항성 구성물 구성체로 보자면 항성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행성 그리고 외소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거기에 이제 뭐 작은 보통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를 이루고 있는 소행성과 그리고 태양 주변을 굉장히 타원계로 돌고 있는 혜성 뭐 유성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카이퍼벨트라는 게 있고요. 카이퍼벨트와 그 다음에 혜성의 에너지 근원, 그 얼음과 수증기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해내는 오르트구름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태양계이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다 알겠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 어차피 우리가 달이나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인 달 같은 거 볼 때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이제 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지. 그럼 이제 먼저 볼 건 뭐냐? 먼저 볼 건 태양계의 안주인들. 태양계의 안주인들인 행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크게 태양계의 행성을 두 개의 무리로 나누면 뭐와 뭘로 나눌 수 있다?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나중에 나누어진다 라는 것이 나뉘어진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볼 텐데, 지구형 행성. 자, 이제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자, 먼저 지구형 행성과 자,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이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구성원이죠, 구성원. 구성원들은 무엇이니?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지구형, 목성형이잖아.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누구를 닮았다. 지구형은 지구를 닮았고, 목성형은 목성을 닮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금, 지, 화 네 개가 있고, 목, 토, 천에 네 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어디에 살아? 지구에 사니까 지구의 대표지. 지구의 대빵인 거야. 그러니까 목성형에서는 목성이 제일 크잖아. 큰 형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목성을 기준으로 보통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수, 금, 지, 화라고 해요. 수, 금, 지, 화. 네 개의 행성들이 있고, 여기는 목, 토, 천, 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걸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걸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 먼저, 뭘 볼 거냐? 밀도를 볼 거야, 밀도. 아까 지구형 같은 경우는 안쪽 궤도에 형성된 행성들이잖아. 그럼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밀도는 높습니다. 밀도가 높아요. 목성형성 밀도가 낮아. 왜 그러냐? 왜냐면 구성 물질이 여기 대체로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어. 암석질. 아, 여러분 이제 규소나 산소 같은 규산형 광물뿐만 아니라 내부는 이제 철로 이루어져서 지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들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여기는 목성에서는 주로 뭘로 이루어지냐? 여기는 기체 물질. 뭐 액체 수소라던가 아니면 메테인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목성에서는 기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암석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보통 SI나 O나 뭐 FE나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기체 물질은 뭐 H, 뭐 HE, 뭐 CH4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거죠. 주로 이제 주요 구성 물질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금지와 무거운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게도 많이 나겠지. 질량이 클 것 같잖아. 질량이 큰 것 같은데, 근데 질량도 그렇지가 않아. 질량은 오히려 반대예요. 얘는 질량이 작고요. 얘는 질량이 또 그만큼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있느냐? 그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 1kg 렌자의 쇠구슬이 있어. 1kg 렌자의 쇠구슬. 이따만 하다고 합시다. 1kg 렌자의 쇠구슬인데, 그럼 이거는 밀도도 크고 질량도 큰 것 같잖아.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3kg 렌자의 솜이 있어. 솜 이따만 하면 한 3kg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을 예시를 들면, 지구형 행성이 1kg 렌자의 쇠구슬이라면, 요즘 갑시다. 아니야, 100g으로 하자. 100g짜리 쇠구슬이야. 이거를 지구라고 가정을 하자면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얘는 한 1kg짜리 솜이 있는 거지. 솜이 겁나 가볍죠. 밀도가 엄청 낮잖아. 근데 이 솜을 이 반만 꽉 채웠어. 그럼 이게 한 1kg 되겠지? 1kg. 이따만한 솜이랑 그 다음 쇠구슬 요만한 거 뭐 100g짜리 하나 두면 요게 이제 지구랑 목성의 차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목성에서는 밀도는 작지만 그만큼 많은 물질들이 모였기 때문에 질량은 굉장히 커지더라. 그래서 그만큼 크기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 크기가
크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전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자전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대체로 항성에 가까울수록, 항성이 좀 가까운 천체일수록 이 자전 주기가 좀 길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아니, 자전 속도가 좀 길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 주기, 아니, 다시. 다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자전 속도라는 건 뭐냐? 자전 속도가 뭐야? 얼마나 빨리 도냐, 이거지. 얼마나 빨리 도냐? 자전 속도는, 자전 속도가 가까이 가서 좀 느려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자전 주기는 어떻게 돼? 내가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 걸려.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려.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데 한 시간 걸리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데 뭐 10시간이 걸리냐? 뭐 비교를 해보자면.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야?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시간이 더 빠른 거지. 그러면 자전 속도는 어떻게 빨라지냐? 항상에서 좀 멀어지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목성이 더 멀잖아요. 목성이 더 멀기 때문에 이쪽이 자전 속도가 빠르지. 자, 자전 속도가 빠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만큼 주기가 짧아질 거 아니야. 속도가 빠르면 주기가 한 시간밖에 안 돼. 한 시간밖에. 그러니까 주기는 오히려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 속도랑 자전 주기는 서로 반대예요. 서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게 되고요. 이제 이 자전 속도 때문에 좀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대체로 목성형 행성이나 뭐 토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행성에 뭐가 보여? 줄무늬 같은 거 보여요. 줄무늬 같은 거. 이러한 줄무늬는 왜 생기느냐? 이 구성 물질과 자전 속도 때문에 그래요. 자, 딱딱한 돌멩이면 돌리면 위나 아래나 같이 돌아가겠지. 저희도나 거기도나 동시에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기체 물질이면 위에는 빠르게 회전하고 밑에는 좀 더 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돌아가는 거랑 여기서 돌아가는 거랑 속도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어디가 더 빠르겠어?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돌 거 아니야. 여기는 조금 늦게 도니까 더 외곽으로 돌죠. 우리가 줄 같은 거 잡고 돌멩이 같은 매달 이렇게 돌릴 때 짧게 돌면 빨리 돌려야 되지. 길게 돌면 천천히 돌려도 되잖아.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위와 아래가 속도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 그게 이제 줄무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기체 물질이다 보니까 또 움직이기도 쉬워. 암석이면 붙어가지고 같이 돌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편평도라는 거예요. 편평도. 편평도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편평하냐? 얼마나 이제 여기는 지금 평평한 거야? 아니면 굴곡진 거야? 여기 바닥은 평평합니까? 편평도라는 건 뭐냐? 얼마나 이게 옆으로 쫙 퍼져 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있으면 누가 더 평평도가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 찌그러지겠지. 빨리 돌면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되냐? 지구형 행성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약간 오버 좀 하자면 이런 모양을 한다면, 목성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럭비공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그럼 둘 중에 편평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더 편평인 거야. 편평 옆으로 쫙 뻗은 거 얘지. 속도가 빠르고 구성물질도 기체고 하다 보니까 납작 찌그러진 모양이죠. 지구도 완전한 구는 아니잖아. 대기 구성물질 때문에 이게 회전하다 보면은 좀 더 적도 쪽이 더 반지름이 길게 돼 있어. 저기 남극 북극보다. 그런데 목성은 또 얼마나 더 하겠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다 편평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죠. 편평도가 커지고요. 거기에 반해 지구형은 편평도가 작더라. 라는 걸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토성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토성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고리. 그치? 고리가 있잖아. 어? 뭐라고? 뭐 말하지 않았냐? 아니었어? 그 다음에 고리. 고리 같은 경우는 지구형은 없고요. 목성형은 이게 고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위성. 위성의 수인데 이거는 없거나 적다. 뭐 수성 이런 데는 뭐 아예 위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성도 뭐 두 개 가지고 있고요. 지구도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목성형 같은 경우는 많다. 많다. 엄청 많죠. 특히 이제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목성의 네 개의 위성 발견하고 난 이후에 목성의 위성은 끊임없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막 60몇 개 된다고 얘기들 해요. 목성의 위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위성이 겁나 많고, 토성 같은 경우도 위성이 되게 많은데 이제 토성의 위성 중에서 좀 그나마 유명한 게 그 타이탄이라고. 타이탄,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 있는데 얘가 왜 유명하냐면 그 타이탄 내부를 보면은 그 대기 구성 물질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옛날 지구의 원시 대기 물질이랑 좀 비슷하대. 그래서 이 타이탄에서 나중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일단 이 태양계에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일단 정설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지. 다른 데서 혹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 했나, 그러면? 좋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더라. 됐죠? 이렇게 되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각 행성들의 특징을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각 행성들의 특징. 자, 행성별 특징입니다. 행성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수성이에요. 1번 타자, 수성. 자, 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 숫자 쓰잖아, 물 숫자. 물 숫자. 이름 지어놓고 보면은 다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다 뭐랑 관계가 있어? 우리 날짜랑 관계가 있잖아요. 날짜랑 관계가 있고. 수성이 혹시 영어 명칭이 혹시 뭔지 알아요? 머큐리라고 해, 머큐리. 이제 물 숫자를 써서 머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의 성분을 띄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 어린 시절에는 세일러문이라는 만화를 한 적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뭐, 달의 요정 세일러문 그래가지고, 다 이 행성들 이름을 붙였거든. 뭐 세일러 머큐리, 뭐 세일러 비너스, 뭐 세일러 마스, 뭐 이런 게 있었어. 어릴 때 그 만화를 보고 나서 태양계를 배우니까 참 재밌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랑 딱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수성은 물이 많을까? 그렇진 않아요. 수성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알아? 수성은 딱 뭐 생각하면 되냐면 달 모양 딱 생각하면 달. 달을 딱 생각하면 수성은 뭐가 없어. 얘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고, 이 대기가 없고, 또 태양이랑 또 겁나 가깝잖아. 가깝다 보니까, 뭐가 또 태양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리고 얘가 좀 불쌍한 게, 대기가 없음으로써, 그 태양의 인력이 끌려온 여러 천체들이 수성에다 들이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 운석구덩이. 운석구덩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어서 뭐가 또 일교차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일교차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야 일교차가 좀 작아진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수성 굉장히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요. 이제 그러한 게 수성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차분별 금성. 금성인데 금성 그 어디냐? 외국 노래 중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는 그 노래 있잖아. 그게 이제 뭘 따온 거야? 요 금성 샛별이라고 해. 샛별. 새벽에 뜨는 별 이제 샛별이라고 해. 자, 이제 금성의 특징이 뭐냐? 수성은 대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꺼운 CO2 대기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두껍냐? 지구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 1기압.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그쵸? 76 밀리미리 HC. 배웠잖아? 뭐야? 그 모르겠다는 표정은. 자, 두꺼운 CO2 데이트를 가졌는데, 자, 1기압이야, 1기압. 지구의 기압이. 그럴 때 거기에 반한 금성의 대기압은 그럼 얼마냐? 한 98기압 됩니다. 자, 1기압이라는 것도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위에서 10톤이 내리 누르고 있어. 공기가 10톤이 누르고 있어, 우리를. 근데 우리는 버티고 있잖아. 왜? 우리 내부에서 10톤으로 밀고 있으니까. 이게 딱 1대1로 맞는 거지. 근데 금성에서는 얼마나 누른가, 그러면? 980톤이 누르는 거야. 우리 다 찌그러지겠지. 금성하면 우리 다 막 찌그러지고 난리 나는 거야. 버틸 수가 없어. 98기압. 그렇게 두껍다 보니까 거기다 게다가 뭐야? CO2요, CO2. CO2. CO2는 어떤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체 중에 하나야. 그럼으로써 이 두꺼운 대기층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온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온도는 한 500도가 넘어. 근데 이 500도가 뭐냐? 여러분, 납 알아, 납. 혹시 어릴 때 납땜 해봤어, 납땜? 납땜? 녹여가지고 붙이잖아. 트랜지스터 만들고 하잖아요. 이 납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는 다 액체가 되어버려. 다 녹아버리는 거지. 그 정도로 금성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내부가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도 않아. 이게 대표적인 금성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금성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네? 보글보글 끓고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렇지도 않아. 안 녹는 거 있냐? 암석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뭐냐? 지각은 딱딱해요. 딱딱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지구. 지구. 근데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물과 대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요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생명체 탄생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금성은 두꺼운 대기층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태양에 가깝다 보니까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해? 여기는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해서 생명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뒤에 나온 화성은 여기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은 지구가 원활하게 되는데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걸 배워.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또한 지구는 특징적인 게 뭐냐? 이제 기상현상이란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게 이제 포인트.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화성입니다. 화성은 예로부터 뭘 상징해요? 보통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행성이었어요. 화성이 무슨 색이니까? 보통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붉은색. 화성은 붉은색을 띠는데 그럼 왜 붉은색이냐? 여기는 뭐가 많이 존재하냐면 산화철이 많이 존재해요. 산화철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녹슬면 무슨색 돼? 붉은색이 띄잖아. 그러한 산화철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화성 자체적으로 붉은색을 많이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도 뭐가 있냐? 얘도 대기가 존재합니다. 희박한 CO2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요. 희박한 CO2 대기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불기도 하지. 마시안 보면은 어떤 게 있었어? 마시안 보면 어떤 마시안 혹시 봤어요? 마시안 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그 과학자가 이제 열심히 감정을 짓다가 어느 갑자기 치켜는데 오류 뭐 기체 이상 발생을 하고 뻥 터지잖아. 뻥 터지고 이제 밤에 이제 비닐로 이렇게 쳐놓으니까 밤새 막 돌덩이들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바람이 잘 불죠. 근데 이제 먹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희박한 CO2 대기층이 있어서 공기의 대류는 일어난다. 그리고
화성의 자랑거리. 뭐가 있냐면 계절 변화가 있어요. 계절 변화. 화성도 신기하게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지구랑 좀 비슷한 특성이 되게 많아요. 지구랑 좀 비슷한 특성이 많고요. 자전주기도 얼추 비슷해. 자전주기도 얼추 비슷한 특징이 있고요. 계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남극북극 보면은 그 극지방에 그 자전축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극관이라는 게 극관. 이 극관의 주성분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이게 넓어졌다가 허용 게 넓어졌다가 여름에는 다시 또 줄어들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계절 변화도 나타난다. 그리고 화성의 자랑거리인 올림푸스 화산. 이 올림푸스 화산은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으로 꼽히고 있죠. 가장 큰 화산. 그리고 화성은 이제 계곡과 골짜기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가면 이제 바이킹호라는 걸 이제 화성에 쌓았어. 그래가지고 그 화성의 그 토양을 방사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생명체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이킹호의 생명 관측 실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뭐 이제 이러한 실험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흩어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고,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기계 써서 했는데 결국은 생명체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 뭐야? 지구형 행성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목성형으로 갑니다. 목성. 자, 먼저 볼 목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체고요. 첫 번째 태양이니까 두 번째로 큰 천체. 그리고 목성의 자랑거리 대적반이라는 게 있어요. 대적반. 그거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대적점이라고 해요. 대적점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뭐냐? 이건 이제 커다란 소용돌이야, 소용돌이. 우리 이제 목성 사진 보면은, 목성 사진 보면, 그 소용돌이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 그 목성 이렇게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소용돌이가 보통 여기 있는 사진을 많이 봤을 거야. 주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 사진을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이 소용돌이는 뭐야? 계속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까? 얘도 자자니까 뺑뺑 돌겠지. 뺑뺑을 도는데, 이제, 목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요 사진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 천체 사진을 볼 때는 요 사진을 되게 많이 쓰지. 소용돌이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냐면, 뺑뺑이 돌아요, 얘도. 자전거 같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적반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요게, 특징적인 거고. 이제, 목성의 또, 자랑거리, 갈릴레이의 4개 이상. 갈릴레이의 4개의 위성.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한 4개의 위성인데, 뭐, 이오, 유로파, 그 다음에 칼리스토, 가니메데, 뭐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래서 이 4개가, 이제 이 갈릴레이 4개의 위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게 그 옛날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랑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이걸 싸웠어. 싸웠는데, 이게 지동설이 맞다라는 그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줬거든요. 갈릴레이가. 이건 좀 중요해요.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게 있을까? 난 뭐, 태양계에서 제일 크다. 행성 중에서.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성. 토성. 옛날에는 죽음의 별로 불리었던 토성입니다, 토성. 아까 얘기한 세일러문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그, 토성이 영어로 뭐야? 세턴이, 세턴. 그 세일러 세턴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무기가 뭐냐면, 이 사신의 낫이라고, 땀한 낫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 그만큼 이제 죽음의 별로 또 이제 유명한 곳이지. 자, 여기 뒤에 있는 명성이랑 좀 이제, 쿵짝쿵짝 하는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별이에요. 별, 행성이에요. 자, 이제 그런 토성인데, 토성에 이제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 근데 이제 지구에서 보일 정도면 고리가 겁나 두꺼울 것 같잖아. 두꺼울 것 같잖아요. 고리 두께가. 고리가 옆으로 되게 넓거든요? 두께가 얼마나 되냐? 한 10m 밖에 안 돼.
되게 얇죠. 얇은데 지금 해창 관측이 잘 돼. 이 그만큼 이제 두꺼운 애고. 그러니까 여러 얼음 알갱이라든가 파편들 이런 조각들이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지. 굉장히 얇아. 얇은데 두꺼워서 아니 얇은데 넓어서 지구에서 보이는 거지. 관측하면 되게 이쁘잖아. 고리 되게 얇아요. 안전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밀도가 토성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 만약에 이 우주에 커다란 욕조를 하나 놓을 수 있으면 토성을 이렇게 띄우잖아. 그럼 토성은 물 위에 뜰 정도로 물이 뜰 정도로 밀도가 작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로 이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 가면에도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보다 가벼워가지고 밀도가 작아요.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성의 위성 중에 뭐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다음은 천왕성 우라노스. 천왕성 우라노스죠. 자, 천왕성은 특징적인 게 뭐냐, 얘는 되게 웃긴 게 자전이 어디냐면 얘는 동에서 서로 돕니다. 동에서 서로 돈다는 게 특징이야. 자전방향 반대야. 지구는 서에서 돈, 화성도 서에서 돈, 목성도 서에서 돈, 다 서에서 동으로 돌거든요. 얘만 동에서 서로 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얘는 이제 그 지구는 그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 있어? 23.5도 정도 기울어 있는데 얘는 거의 90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공전한다고 하면 자전축이 거의 요렇게. 공전축과 자전축이 거의 수직이야. 요렇게 돌아, 요렇게.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옆으로 도니까 되게 좀 웃기지. 조금 그 밤하늘 보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천왕성에서 이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태양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이 여기 빛을 비추면 어떤 느낌을 보일까? 태양이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로 보이겠지. 자전속도 겁나 빨라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얼마 웃기겠어. 태양이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원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천왕성 가서 보면 이제 보이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의 특징이 좀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왕성. 해왕성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아까 목성에 뭐가 있어? 대접반이 있었잖아. 대접반, 대적점이 있었고 해왕성은 뭐냐면 대극점이라는 게 있어. 대극점. 해왕성은 이름 그대로 이제 바다의 색깔 굉장히 이제 어두운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어. 근데 이제 대극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성 중에서도 이제 메테인 대기를 가진 그런 행성이, 위성이 있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원시대기 중에 이제 메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메테인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생명체를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는데 여기서 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너무 멀어. 여기 천왕성이나 해왕성 이쪽은 태양에서도 워낙 멀다 보니까 그냥 꽁꽁 얼어있는 얼음 상태의 행성이라고 보면 돼. 다 얼어붙어 있어. 그리고 수소도 여기서는 빛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수소야. 금속성 수소라고 하는데 액체 상태, 액체 고체 상태에 보면 수소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이쪽이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 그 각 행성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좀 그림을 좀 그려줍니까? 태양계 그림. 근데 우리가 아직 뭘 못 봤어. 제일 중요한 누구를 못 봤어요? 태양. 그렇지. 태양계를 보려면 누굴 봐야 돼? 태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태양을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 태양에 대한 건 언제 볼 거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